특수한 형태야. A하고 A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왜 A하고 A분의 1이 왜 특이한 거야? A 마이너스 A분의 1이든 A 플러스 A분의 1이든 얘는 좀 특이한 형태. 왜? 곱은 우리가 알고 있거든. 곱이 얼마나? 얘네들 곱은 어떻게 나와? 곱은 무조건 1이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합 또는 차만 알고 있으면 제곱이야 구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어. 이거 뭐라 그랬지? 선생님, 제곱이함이 아니라, 제곱이함이 아니라, 뭐, 뭐야? 내제곱이함이죠? 어려운 거 아니죠. 내제곱이함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뭐부터 구할까?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부터 구하면 돼. 빨리 보여줄 테니까 봐요.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건 제곱이함이죠? 제곱이함은 어떻게 구한다? 차를 제곱하는 거죠. 맞아? 둘이 갖다 전개시킨 걸 똑같이 보려고 했더니만 얘를 전개시킨 거 보자.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2자짜리니까 마이너스 2. 둘이 같아지려니까 얼마를 더해줘야 돼? 플러스 2. 맞아?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 거야. 얘가 2라고 했으니까 2를 제곱하니까 여기다 1을 더하니까 4에다 1을 더하는 6이 나오는 거지. 한마디로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이 6이라는 거야. 이제 뭘 구하면 돼? 얘를 구하면 돼. 얘는 또 어떻게 구하느냐? 주어진 A제곱 플러스 A, 우리가 구한 얘를 전체 얼마? 제곱만 해주면 되지. 그럼 제곱해주면 얼마야? A의 4제곱 플러스 A의 4제곱분의 1, 2짜리짜라니까 얼마? 플러스 2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구한 값은 얼마?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얘까지만 구하라는 거지. 얘는 얼마입니까? 6이었지. 6을 제곱했으니까 얼마? 36이네. 그럼 2만 어떻게 해? 이 형식 해버리면 얘가 나오지. 34. 얘가 가야 안 가야? 얘가 가야?